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별별 한국사 중등 세계사 담당 금별쌤 최태성입니다 역사는 티켓파 <목소리> 최태성. 네자 지금 우리가요 1차 대전 끝났어요 크 정말 엄청난 전쟁이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벌어졌단 말이죠 과연 이 1차 대전의 영향은 어땠을까 아, 앞에서 제가 1차 세계대전 벌어지는 과정 속에서 동맹국과 연합국이 붙었다 붙었다 근데. 이 주에서 연합국의 일원이었던, 동맹국의 일원이었던 이탈리아가 연합국으로 갔다. 그리고 이연합국의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으로 미국이 들어왔다. 그런데 또이 연합국의 일원이었던 러시아. 러시아에서 혁명이 벌어져가지고 연합국에서 떨어져 나갔다. 요 얘기 지금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러시아가 궁금합니다. 일이 있었을까요? 자 제1차 세계대전과 전후의 세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러시아 혁명의 배경 러시아가 왜 떨어져 나갔는지 한번 보자 말이에요. 19세기 러시아 상황을 볼게요. 바로 짜르. 자르. 짜르라고 하는 차르라고 하는 건뭐 여러분들? 사실은 그 캐사르 캐사르 아시죠? 여러 캐사르 로마. 로마 캐사르 거기서 연결되는 겁니다. 짜르 의그 전제정치가 유지가 되고 있었어요. 야 십구 세기인데도 여러분들 지금 유럽은요 무슨 뭐 저기 뭐냐 명, 영국의 명예 혁명이니 또 프랑스의 어떤 그어 혁명이니 미국의 혁명 뭐 독립 혁명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굉장히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공화국 들로서 있었고 입헌군주정 들어 입헌군주정 들어와 있었고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전제 정치는 아니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러시아는 여전히 황제가 짱이야. 내가 모두다 결정해. 라고 하는 이런 전정치가 19세기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었다. 산업화가 되면서요, 노동자 계급이 성장을 했죠. 이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어떤 현상이니까, 물론 러시아는 좀 늦죠. 늦지만, 어쨌건그 산업혁명, 산업화의 어떤 과정 속에서, 당연히 노동자들의 어떤 지위는 상승될 수 밖에 없어요. 왜? 그들이 물건을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자 그리고 지식인 사이에 바로 사회주의 사상이 또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회주의 사상 배우셨죠? 영국의 어떤 산업혁명 그 과정 속에서 갖고 있는 노동자들한 고통 이런 것들 좀 소화시키기 위해서 사회주의 이런 것들이 나왔다. 이게 이제 러시아에도 영향을 미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사건을 기억해 두십시오. 1905년에 있었던 바로 피해 일요일 사건이라는 겁니다. 음음 자, 1905년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1차 세계대전은 1914년. 바로 이 세르비아 청년이 오스트리아 황태야 부부를 빵! 쏘았던 사건에서 시작되었다고 그랬죠. 한 10년 전입니다. 1905년입니다. 자,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들, 러일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러일 전쟁은 1904년부터 출발이 되었죠. 이 러일전쟁으로 이 생활이 어려워진 노동자들이 전쟁이니까 개혁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동자들의 개혁에 정부가요, 따당,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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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총으로, 총으로 맞서게 되는 것이. 이게 바로 피해 일요일 사건이라는 겁니다. 결국 전국적으로 혁명의 기운이 고조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자, 그래서 여러분들 왜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기잖아요. 일본이 이기게 되는 배경. 일본이 힘이 셌죠. 그것도 있는데 러시아도 여러분들 만만치 않은 나라거든요. 그런 러시아가 왜 물러났을까? 바로 이 사건. 피해 일요일 사건이라고 하는 그 내부적인 어떤 혁명적 기운, 혁명적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 외부적으로 지금 뭐조선을 두고 나서 지금 러시아가 지금 뭐 이거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일본이 어찌 보면 어찌 보면 바로 러시아 내부에서 일났던저 피의 일어의 사건으로 어부지리를 얻게 되는 굉장히 운이 좋은 일본으로서는 그런 어떤 계기도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튼 일본이라는 나라는 정말 이 당시 제가 얘기했잖아요. 메이지 유신, 메이지 유신 이후에 경제 공황이 일어날 때까지는요, 정말 탁 정말 잘 나갔던 아주 운수 대통령했던 국근 상승기에 있었던. 그런 나라가 바로 일본이었다 라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피해 일요일 사건.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 피해 일요일 사건. 자 그런 혁명의 어떤 기운 고조 속에서 여전히 황제 체제였죠. 이때 이제 니콜라이 2세가 이제 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자 언론과 집회의 자유를 살짝 허용해주고요. 의회 설치도 해주고요. 토지개혁. 제1차 세계대전으로 참전으로 이 개혁이 중단돼요. 이제 이런 어떤 개혁들을 그러니까 피의 일요일 사건 이후에 니콜라이 이세에 의해서 개혁들이 당행이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개혁들이 빛을 보지를 못해요. 왜? 1차 세계 대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1905년 피의 일요일 사건 벌어졌고 약한 10년 뒤에 1차 대전이 벌어지잖아요. 그 사이에 바로 니콜라이 이세의 개혁이 있었던 거야. 그런데 1차 세계 대전 벌어지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연합국과 동맹국, 러시아는 바로 이 연합국이 들어가 있었다. 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거기에 참전 하면서 이 개혁이 일단 중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러면서 바로 이제 2월 혁명 바로 1917년 1917년 1914년에 그 세르베아 청년이 땅 총을 쏘면서 1차 대전이 발발했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1917년 2월 혁명이 드디어 러시아에서 벌어집니다. 자 전제정치와 제 1차 세계 대전으로 인한 인명 피해와 경제난의 심화. 10년 전엔 여러분들 러일 전쟁 힘들었죠. 그때 이제 피해 일로의 사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또 14년, 10년 뒤에 또 1차 세계전 벌어졌고 거기에 또 참여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얼마나 힘든 힘드... 전쟁은 여러분들 이게 힘들어요. 게다가 이제 1차 대전 총력전 아닙니까? 다 쏟아붓는 거잖아요. 기층 민중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어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 과정 속에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고요. 봉기를 하는 거예요. 식량 배급과 전쟁 중지하고 전제 정치 타도를 요구하면서 군인들이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2월 혁명이 되는 겁니다. 이제 못 살겠다. 아니, 전쟁 그만하자.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전쟁이냐. 그만하자. 라고 하면서 1917년 2월 혁명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월인까 얼마 추웠겠어요? 그러니까 추우니까 여러분 먹을 식량들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됐겠죠. 그러니까 도저히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들고 일어난 사건이 바로 2월 혁명이 되겠습니다. 자그 결과 노동자와 병사들의 소비에트 소비에트 그러니까 이제 대표자들 그들 대표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예요. 그 소비에트가 결성되었고요. 재정 타도 이러면서 로마노프 왕조가 드디어 붕괴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쭉 이어져 내려왔던 그 재정정치가 드디어 2월 혁명으로 무너지게 되었더라. 그러면서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러시아의 어떤 피해 일요일 사건 피해 일요일 사건 기억해 놓으시고요. 니콜라이 2세 니콜라이 2세의 개혁 기억하시고요. 1차 세계대전에 발발 기억하시고요. 2월 혁명 2월 혁명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0월 혁명. 이렇게 나올 거예요. 2월 혁명의 결과, 바로 전제정치. 네, 이 전제정치가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는 것. 이 흐름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리고 이제 10월 혁명입니다. 같은 해, 같은 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임시 정부 수립 때 따라서 전쟁이 무너지고 임정 임시정부 수립됐는데 임정부의 개혁이 부진하고 전쟁은 지속되는 거예요. 사회 혼란이 수습이 이제 미흡하니까 결국 레닌. 크, 이제 이 레닌이 등장하죠. 레닌이 이끄는 바로 볼셰비키. 이 볼셰비키 평화와 빵과 토지를 구호로 내세우면서 봉기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아니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러시아에서는 지금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못 살겠다. 먹을 거좀 내놔라라고 하는 데 지금 전쟁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국내 문제 해결도 못 하면서 지금 전쟁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결국은 10월 혁명이 벌어지면서 임시 정부를 무너뜨리고 소비에트 이 소비에트 이 소비에트 정부가 수립이 되는 거예요. 2월 혁명을 계기로 해서 전지정전지정이 무너졌고 10월 혁명을 계기로 해서 소비에트 소비트 에 정부가 수립이 된 거죠. 노동자가 중심이 되었던, 민중이 중심이 된 그런 정부가 수립이 된 것이죠. 된 것이죠. 자, 이레는요 그래서, 전쟁 안에 이제, 전쟁 안에, 독일과 강화 조약을 맺고요, 전쟁 중단. 네, 제가 여기서 이제 이해가 되시는 거죠. 아하, 그래서 연합국과 동맹국 그 사이 중에서 연합국에서 러시아가 이탈했다고 그랬잖아. 그 이탈한 이유가 뭐다? 그게 바로 10월 혁명. 10월 혁명을 계기로 해가지고 바로 이 레닌이 독일과 강화조약을 체결하고 떨어져 나온 거예요. 우리는 전쟁 안할 거야. 우리 전쟁에 끌어들지 마. 왜?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먹을 것도 없어 지금. 우리 너희들 전쟁하지 않을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빼줘. 라고 해서 연합국에서 떨어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공산당 일당 독재선언으로 사회주의 개혁을 추진하죠. 포지 산업의 국유화 이제 사회주의 국가의 모습들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맨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왜 연합국에서 러시아가 떨어져 나왔는지 아하, 혁명이었구나. 1917년 2월 혁명과 10월 혁명, 2월 혁명을 거치면서 이제까지 전정 치를 무너뜨렸고, 그리고 10월 혁명에서 소비에트 정부, 노동자, 농민이 중심되는 소비에트 정부가 수립이 되면서 사회주의 개혁들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전쟁에서 빠져나왔군, 이게 이제 이해되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게 급격한 사회주의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약간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서 신경제 정책 (NEP)를 실시하죠. NEP. 급격한 공산화 정책으로 경제난이 심화가 되면서 자본주의 요소를 일부 도입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민테른이라는 걸 조직해요. 주변 소비에트 정부를 흡수. 코민테른 뭐냐면요. 이 주변 국가들 어떤 소비에트 정부들끼리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사회주의 국가들의 최고 회의 기구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코민테른 조직을 해가지고 바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이 1922년 드디어 수립됩니다.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해서앞글자를 따가지고 소련이 되는 거예요. 소련.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소련이라는 나라가 드디어 수립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소련이라는 나라는 모르죠. 저희, 저는 알아요. 제가 있을 때, 제가 어렸을 때 소련이라는 나라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없죠. 지금은 다 해체가 돼가지고 뭐 러시아이고 다 해체됐는데 그때는 러시아 주위의 모든 그 주변 국가들이 이렇게 쭉 하나로 소련이라는 연방에 들어와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이때 만들어진 거예요. 아, 1차 세계대전이 어떻게 보면 지구상에서 최초의 사회주의국 가를 탄생시키게 되는 그런 계기도 된 겁니다. 네. 자, 근데 레닌의 뒤를 이어서 이 스탈린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스탈린이 조금 이제 문제가 돼요.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실시하고 농업 집단화, 중공업 중심. 자,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 사회주의 국가들은요, 경제를 개발시킬 때이 중공업 중심, 경공업이 아니에요. 이거 이 시험 잘 나오면 여러분들. 이 경공업은 틀려요. 틀립니다. 중공업, 경공업이라고 하는 건뭐 옷이라든지 신발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중공업이라고 하는 거는 좀 묵직한 거, 뭐 제철이라든지 뭐 이런 묵직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중공업 중심의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공산당 독재 체제를 강화하면서 반대파를 막 숙청을 하면서 어, 스탈린 체제의 어떤 그 후유증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게되죠 자, 그 영향으로요 사회주의가 확산됩니다. 여러 나라에서 공산당이 쭉 결성되고 소련이라는 나라가 세워지면서. 세계 각지에서 노동운동, 농민운동, 민족운동이 전개되는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이런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자, 노동자, 농민이 중심되는 소베트. 소련이라는 나라가 세워졌어. 어, 이제 너희들도 그런 나라 만들어봐. 우리가 지원해줄게. 라고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노동자, 농민, 노동자, 농민운동이 전개되는 그런 계기를 바로 이 러시아 혁명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동아시아의 이제 민족 운동 <laughs> 러시아 맞고 1차 대전 이후에 러시아 맞고요 이제 동아시아의 민족 운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아시아는요. 먼저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아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원칙과 바로 러시아 혁명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지금 미국 대통령 윌슨은 그저 식민지 국가들 너희들이 알아서 해 알아서 결정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노동자 농민이 중심되는 어떤 그런 나라에 우리가 지원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러면서 어~ 주변 국가들이 이제 자극을 받는 거예요 우리 독립하자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 볼게요. 자, 국내 민족 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3일 운동, 민족 자결주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도 독립하자라고 주장을 하죠. 다른 나라의 민족 운동의 영향을 줬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그리고 무장 독립 투쟁과 실력 양성 운동 전개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아주 이 3일 운동이 후에 아주 활발한 독립 운동이 전개되었다라는 게 우리 나라의 모습이었고. 중국, 중국은요. 여러분들 기억해 주세요. 같은 우리 3일 운동의 그 뒤에 나온 게 바로 중국 의오사 운동이잖아요. 오사운동은 뭐냐면 일본의 21기조 요구를 강요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제가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지금 연합국과 동맹국이 지금 붙었어. 연합국이 일본 들어가 있잖아요. 영국하고 일본이 지금 짝이 되니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독일이 진단 말이죠. 동맹국의 독일이 진단 말이죠. 제가 얘기했죠. 산둥반도 칭따오맥주 그죠 독일이 그런 지역들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독일이 진 거야. 그진 독일의 권한을 일본이 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권한을 가져간단 말이에요. 중국 정부의 일부를 또 수용을 합니다. 이게 달란기지 2 1일 이게 주 요구가 되는 거예요. 중국 정부 일부 수용을 하고 파리 강화회에서 이걸 또 승인을 하네. 난리가 난 거죠. 여러분들 1차 세계 대전의 그 결말 아시죠? 파리 강화회의 베르사유 체제 국제 연맹 기억나시죠? 네. 그 파리 강화회에서 이걸 승인을 한 거예요. 중국인들이 반 일본 반 군벌을 주장합니다. 중국 정부의 일본 이 중국 정부에서는 이제 군벌의 어떤 입김이 세니까 너희들이 지금 뭔데 우리 입권을 일본에게 넘겨줘 반군벌 군벌을 반대한다 그리고 일본 너희들이 뭔데 우리 것가져가 일본을 반대한다라고 하는 반일본 반군벌의 모습들이 일차 대전 이후에 굉장히 강게 나오는 것이고 그게 바로 이 오사 운동으로 팍 표출된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들? 예. 네. 파리 강화 회의가 여러분들. 파리 강화 회의가 이제 1918년 이제 독일이 항복하면서 1차 대전 끝나고 나서 파리 강화 회의 열리잖아요. 그죠? 그 파리 강화 회의에서 반발이 되는 거예요. 이5 4사 운동이. 자, 그런 과정에서 그런 과정에서 아, 1차 국공합작이라는 게 체결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국민당과 공산당이라는 거예요. 국민당과 공산당 예, 합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무슨 말이냐면 어, 국민당과 공산당 여러분들 이제 이당시가 되면 사회주의가 굉장히 확산된다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어, 지금 러시아도 지금 1917년 2월 혁명, 10월 혁명, 10월 혁명을 통해서 이제 소비에트 정부가 수립됐잖아요. 레닌에 의해서. 이게 막 확산되는 거야. 중국도 영향을 받은 거예요. 자, 이러면서 중국 공산당도 지금 성립이 된 건데 사회주의를 지향할 거 아니에요. 근데 당시 여러분 순원억나요시내혁명이 순원, 기억나요? 신의 혁명이 순원? 이 순원이 지금 우리의 목표는 이렇게 지금 파리 강화 회의를 통해서 일본이 지금 앞바퀴 들어오고 있잖아요 일본이 막 많은 걸 가져가려고 했잖아 그 일본을 축출해 내는 게 일단 중요하다 일단 국민당이건 또 세력을 좀 달리하는 또 노선을 달리하는 공산당이건 지금 일단 하나가 되어서 일단 이 일본 그리고 군벌 우리가 먼저 축출해 내는 게 우선이다. 라는 그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1차 국공합작이 되는 겁니다. 자, 순원에 중국 국민당이 공산당과 함께 군발 및 제국주의 세력 타도를 시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1차 국공합작이에요. 이게 순원입니다. 순원 기억하셔야 돼요. 1차 국공합작, 순원. 음, 그런데 이 순원이 이걸 계속 끌고 갔어야 되는데 순원이 죽어요. 예, 죽게 되면서 중국 국민당을 누가 이기냐면 장개석 장제스라고 하죠. 장기석이 있는데 이 장기석은 공산당 싫어해요. 순원은 뭐냐면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누가 좋고 싫고도 나서 지금 우리의 외부의 적, 외부의 환경에 맞서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하다. 라군지 순원이 이 생각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장기석은 공산당은 안 돼라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장제스 나왔습니다. 베이징 군벌 정부를 타도, 어? 군벌 정부를 타도 시켜요. 그리고 결국 중국을 다시 한번 통일시킵니다. 1928년도입니다. 그런데 공산당을 탄압해요. 예, 1차 국공합작 순언의 정신에 입각해서 1차 국공합작이 체결되는데이 공산당을 장제스가 탄압을 하는 것이죠. 자, 결국 마오쩌둥, 모택동이죠. 마오쩌둥이 이끄는 공산당은 이 탄압을 피해서 이제 대장정 12,000km를 이동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겁니다. 네, 그 많이, 중국 대륙의 반을 한 바퀴 돌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그 어떤 그 혁명의 씨앗을 농민들에게 나눠주고 있었죠. 네, 아주 절대로 농민들이 어떤 그 식량 같은 거 탐하지 않고 그들을 도와주는 그런 모습으로 진짜 농민들에게 와, 와, 저, 저 사람들 되게 멋있다. 우리 힘든데 도와주네. 라고 하는 어떤 생각들을 쭉 심어주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제스의 국민당 정부에서 탄압받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속 쫓겨다니면서도, 그 쫓겨다니면서 그 혁명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모습들. 여러분들도 굉장히 위기가 올 거예요. 그 위기가 올 때, 어떻게 그 위기를 타게 할까? 그냥 무너,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나중을 준비하는 거죠. 미래를 준비하는 거죠. 그런 어떤 모습들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장제스 어떤 그 탄압을 이 마오쩌둥이 해결해내는 방법을 보면서 그런 걸또 한번 배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인도 볼게요. 인도. 자 중국은 지금 일차 국공합작 깨지고 지금 마오쩌둥이 지금 지금 대장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봤고요. 인도를 볼게요. 인도. 자 인도 는 여러분 어느나라 식민이었어요 영국이잖아요. 영국. 그렇죠? 1차 세계대전 때자치권획득거 조건으로 영국이 협력을 해 줬어요. 어, 이거 1차 세계 대전 때 우리 도와주면 뭘좀 주겠다니까 협력해 줬어요. 근데 전쟁이후 영국이 싹 입을 닫는 거예요. 크... 승전국 됐다 이거죠. 그죠? 영국의 식민 지배가 오히려 강화되니까 인도인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뭐야, 약속 틀리잖아. 그 대표 적 시민이 바로 간디. 이 간디는요. 비폭력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면서 영국 상품을 불매, 납세 거부 운동, 그리고 소금 행진. 뭐냐면 이 소금 행진은 뭐냐면 영국산 소금만을 사야 돼요. 그리고 그 소금에 또 세금을 엄청 때립니다. 이러자 몇백 킬로를 간게에 직접 걸어요. 걸어서 바닷가에 가서 자신이 직접 소금, 염전, 소금을 확보하는 엄청난 거죠. 우리 영국산 안 사겠다. 안 사겠다. 우리가 내가 직접 만들게. 그래서 몇백 킬로를 행진을 걸어가가지고 소금을 만들어낸 바닷물을 통해서, 바닷물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 이건 일종의 퍼포먼스잖아요, 여러분들. 그 나라의 지도자가 보여주는 의지라고요. 그걸 본 많은 그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도 그럼 동참하겠다. 라고 나오는 거죠. 그죠? 이러면서 굉장히 저항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하여튼 이 간디는 비폭력이 었어요 그런데 이 비폭력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걸 주장하는 사람이 바로 네로예요 완전 독립을 요구하는 민족 운동을 전개하는 이게 뭐야 이게 자치 필요 없어 완전 독립이야 이때는 폭력적 저항으로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된다 라고 하면서 네루의 무력투쟁이 또 주장이 되고 있습니다 간디와 네루 어, 둘다 어떤 그 인도의 어떤 그 권리 이런 것들을 증진시키려고 했는데 간디 같은 경우 는 비폭력이었고요 네루 같은 경우는 폭력적인 방법도 가능하다 그리고 완전 독립이다 네루는 완전 독립이다 자치 필 없음 완전 독립이다 이런 것들이 차이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디와 네로였습니다 자그 결과 영국이요 각 주의 자치권을 넘겨줘요 약속했잖아요 이거 원래 근데 군사권과 외교권은 여전히 가지고 있죠 완전 독립은 아니네요 자 이번 베트남 볼게요 자 베트남은요 호찌민 베트남은 이제 어느 나라가 이제 식민지였어요 프랑스 프랑스 식민지를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 호찌민이 인도차이나 공산당, 베트남 공산당을 결성해 가지고요. 바로 프랑스에 저항하면서 독립운동을 전개합니다. 예, 호찌민은 정말 이 베트남 독립운동의 전설적인 그런 인물이죠. 베트남인들은 호찌민을 호아저씨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 베트남 가시면 여러분들 호찌민 동상을 많이 보실 거예요. 계속 싸웁니다. 뭐이 베트남은요, 정말. 뭐 프랑스, 뭐 일본, 뭐 미국, 뭐 끊임없이 싸워요. 그걸 주도했던 인물이 바로 이호치민 결국은 나중 이제 여러분들 결국 미국과의 어떤 그 전쟁에서 또 결국은 승리하면서 독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완전 독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완전 통일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인도네시아는요, 아, 스카르노의 인도네시아 국민당과 이슬람 동맹이 함께 네덜란드에 정, 왜냐면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덜란드 식민지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이제까지 식민지였던 그 나라들이 지금 다 독립으로 지금 뛰쳐나오고 있는 모습들을 지금 여러분들은 확인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바로 인도네시아였습니다. 자, 필리핀, 독립운동 정리하죠. 미국으로부터 자치권을 획득하고요. 미국이 필리핀을 10년을 독립시킨다는 독립법 제정에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 필리핀도 끊임없이 싸웁니다. 네. 어, 그런 대세네요. 그죠? 자, 시암. 타이 볼게요. 자, 여러분들. 동남아시아 국가 배우면서 유일하게 영국과 프랑스의 어떤 그 완충지대 역할을 하면서 유럽 열강의 식민지가 되지 않은 나라가 있다고 했죠. 어디? 타이. 태국이잖아, 태국. 그죠? 제 1차 세계대전에 연합국으로 그래서 참전하는 거예요. 연합국 참전하는 거예요. 전쟁 이후 청년 장교의 쿠데타를 일으켰고요. 이걸 통해서 입헌군주제가 실시되고 나라 이름을 타이로 이때 이제 고치게 되는 겁니다. 입헌군주정 타이로 고치게 되었더라. 자 이번엔 여러분들 오스만 제국. 하, 이 오스만 제국 이제 큰일 났다 이제. 1차 세계대전에서 여러분들 어디에 줄 섰어요? 동맹국에 줄 섰잖아. 지는 쪽에 줄 섰잖아. 그죠? 무스타파. 그러면서 영토 다 뺏기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무스타파 케말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주 뭐 지금 뭐 터키의 영웅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스타파 케말의 주도로 독립전쟁을 전개해서 연합국으로부터 터키의 주권과 독립을 보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술탄제 폐지 오스만 트르크 술탄 칼리프제도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폐지 술탄제 폐지 그러면서 드디어 터키 공화국 공화국이 이제 들어섰는 겁니다 1차 세계 대전 이후에 이제 오스만 제국 제국이잖아요 제국 제국 이 오스만 제국이 터키 공화국으로 황제의 나라가 아니라 바로 이렇게 터키 공화국으로 지금 바뀌고 있더라.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케말파샤는요 바로 이 근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합니다. 그래서 정교의 분리.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자개혁 막 로마 막 예전 문자 쓰지 말고 로마자 써. 이런 모습도 보이고요. 여성 참정권도 부여하고요. 차도르 원래 이제 이쪽 지역 사람들이 여성들 차돌 도 쓰잖아요. 이거 다안 써도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모습들. 굉장히 어떤 개혁적인 그런 모습들. 이 무스타파 케마 를 지금 보여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1차 세계 대전의 패전국이었던 오스만 제국이 많이 잃었어요. 많이 잃었지만 갖고 있는 것들 중에서도 이렇게 몬스터와 케만에 의해서 근대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모습들. 1차 대전 이후에 정말 전 세계적으로 큰 변화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랍 쪽 볼까요? 자 사우디 아라비아 그쪽이잖아요. 그죠? 독립 약속을 받고 1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 지원합니다. 다 이런 식이었어요. 예, 다 독립 약속해준다고 했으니까 지원 많이 해주는데 약속을 안 지켜. 아 진짜 나빠 정말. 이 제국주의 세력들 정말. 그죠 약속 불이행 그러니까 또 맞서 싸우는 거예요. 약속을 안 지키면 싸워야지. 이겨야지. 그래서 독립운동 전개해가지고요. 북에맨과 이라크가 독립했고요.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이 이때 건설되네요. 그리고 이란에서는 빨래비 왕조가 수립이 되는 모습들. 크, 이게 지금의 어떤 지금의 어떤 그 사우디아라비아 반도, 아라비아 반도, 아라비아 반도에 어떤 모습들이 거의 1차 세계대전 때 끝나고 나서 형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아프리카 볼까요? 아프리카. 아이고, 아프리카는 정말 제국주의 어떤 그 처참하게 붙힌 지역이잖아요. 었 자, 이집트는요. 와프트다양이 활동에서요. 영국으로부터 독립해요. 드디어 영국을 독립을 합니다. 그런데 스웨지 운하. 아, 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스웨지 네, 운하 관리권하고요. 군대 주둔권은 여전히 영국이 가지고 있어요. 네, 이것도 이제 언젠간 가져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걸 영국이 놓치지 않습니다. 이 스웨지 운하 관리권은 이거 어마어마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놓치지 않네요. 자, 그리고 범아프리카 운동. 아프리카 지식인 중심 유럽 열강으로부터의 독립 노력 그래서 파리 강화회의 의 대표단을 파견하기도 합니다. 왜냐면그 이전까지는 여러분들 식민지였잖아요. 그래서 이 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해서 범 아프리카 운동을 결성하면서 바로 그1차세기대전의 파리 강화회의에 이제 대표단을 파견하면서 우리 어떤 이권 이익을 찾겠다 이런 주장을 했겠죠. 이런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 정말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예, 그 1차 세계대전 을 일으켰던 그 나라들의 그 식민지였던 그 나라들이 정말 독립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지금 아주 나타나고 있는데 아쉽게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실패하니까 좀그 부분이 좀 아쉽긴 하네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 배웠고요 오늘의 별책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1차 세계대전이 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2차 세계대전이 이제 또 발발될 겁니다. 과연 어떠한 배경에서 발발됐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